안녕하십니까. 이웃조보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풀 마스크. 스노클링 풀 마스크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수영이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 고기 잡으러 가면서 일단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단은 회사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일단 이게 17,000원, 18,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초반에는 이게 나왔을 때는 가격도 비싸고 그 이산화탄소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호흡 문제 아니면 뭐 이거를 그 뭐지 빨리 못 벗어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고 가격도 지금 자꾸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더 아마 많은 선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 17,000원짜리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있고 나중에 딱 쓰게 되면 딱 붙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요게 그렇죠? 들숨 날숨 호흡을 때 이렇게 호흡하면 이렇게 열리죠. 빨아들이면 열리고 불 때는 이게 딱 막히죠. 막히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밑에 입 보시면 여기 있죠?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물이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같이 나갑니다. 예, 그게 좋더라고요. 물이 들어와도 나도 이쪽으로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빨대인데, 이게 중요한 게이 빨대에서 비싼 거와 싼 거의 가격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원볼, 투볼, 쓰리볼인데, 이게 뭘로 의미하냐면 쓰리볼 같은 경우는 관이 3개, 투볼 같은 경우는 관이 2개. 이게 호흡하고 관련된 거예요. 호흡하고 관련된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왜두 개, 세개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풀로 얼굴 다 가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내뱉은 호흡이 다시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이 들이마실 때는 산소, 공기를 마시지만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으면 짙어질수록 나중에 중독, 중독까지는 안 가요, 요즘에. 옛날에는 초기 모델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불쾌하거나 장기간 썼을 때그 정도. 예. 그래서 이거,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속 줄이려고 고가 제품들은 좀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요. 그 대개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이 볼입니다. 이 볼의 역할이, 우리가 잠수를 했을 때는 볼이 뜨면서 호흡기관을 막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온 걸 막습니다. 평상시에는 호흡이 되고, 물에 잠기면 딱 막아주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빨대에 대해서 이 모양이 자꾸 변해. 왜냐면 우리가 물을 들여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짧으면 그 빨리 막히겠죠. 위에가 이게 팍 빨리. 그러니까 이걸 좀더 길게 나온 제품이 있고, 이걸 좀더 세워놓은 제품이 있고, 이걸 뭐 접는 제품, 이렇게 꼽는 제품,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 원버튼이에요. 원버튼. 원버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옛날에 이 초기 모델 나왔을 때 이거를 빨리 벗지를 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뭐 기사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걸 딱쓴 상태에서 버튼을 딱 누르지만 탁탁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안쓴 상태니까 이렇게 손을 당겨주지만 이게 꽉 조인 상태에서 딱 당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뒤에서 버튼만 눌러도 탁탁 열리게끔 탁 튀나가요. 이게 팍 튀나가요. 예. 그래서 한 번에 바로 풀수 있게끔. 근데 풀때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떨어져서 깨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해줘야 된게 모양을 이렇게 전체로 만들어내려면 유리로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스라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있을 텐데 앞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가대 모델들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엑스라지 뭐, 그러니까 큰 것도 두 가지 사이즈, 작은 것도 두 가지 사이즈, 뭐 서너 가지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서너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 자기 얼굴에 맞게끔 해놨는데, 비싼 제품은 요즘에 요번에 나온 제품 같은데 바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으면 한개 사이즈로 다 맞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이거 있죠, 이 고무 부분, 요 부분을 좀더 이렇게 푹신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조죠, 원조. 원조 제품인데, 보시면, 위에 빨대도 더 길죠? 예? 그리고 이 볼이 보시면, 볼이 3개가 들었습니다, 3개. 예? 쓰리볼, 쓰리볼. 아, 쓰리볼이 아니구나. 아, 관이 3개요, 관이 3개. 관이 3개. 예, 일단, 요거 설명을 다시 봐야 되겠네. 일단, 제가 체험한 바로는 보시면, 고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삼각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부에 이렇게 딱 되게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널찍하게 돼 있죠? 널찍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사각형으로. 요렇게, 요렇게. 고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프리사이즈. 그러니까 모든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뭔가 좀 틀린 게 있다면, 보시면, 이좀 고급 제품은 하나가 이리 돼 있고, 안에 보면 다시 또 고무가 따로 돼 있어요. 코 부분을. 요거는 그게 안돼 있죠. 요거에서 끝나는데, 요거에 코 부분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시면 턱받이가 있어요. 턱받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쓸 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하고 헷갈리는데, 비싼 제품들은 여기에 턱을 대라고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턱받이. 예. 턱받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원래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비교를 하게 되네요. 일단 이게 17,000원 제품군이고요. 요게 이제 35,000원대. 보시면은 볼이 두 개죠? 볼이 두 개예요. 볼이 두 개란 말은 관이 두 개란 얘기죠. 그럼 제가 왜 이걸 샀냐면, 제가 이걸 샀는데 호흡이 약간 좀 빡세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 사니까 몰랐는데, 이걸 살때 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했어요. 타이트하게. 이거 보시면, 저도 이거를 땡길 수 있는 만큼 다 땡겼습니다. 예, 없죠, 여기. 이 원래 돌기 부분을 땡길 수 없으면 다 땡겼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할때 있잖아요. 이 고무 부분에 이게 있으면, 그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빨아들일 때이 공기가 이게 내 얼굴에 쫙 땡긴 다음에 공기 들어오고, 이게 밀린 상태에서 최대한 밀렸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렇게 고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빨아들이면 고무가 이렇게 쭉 땡겨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빨아들일 때이 호흡량이 이 고무를 땡기는 힘까지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땡겨놓으면은 굳이 딱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아들일 때 그냥 밑에 거 이거 이 마개만 마개 힘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약간 느슨하게 했더니 이거를 호흡이 이거를 땡기는 힘까지 같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35,000짜리 샀죠. 35,000짜리 샀는데 이 제품이 이제 호흡량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땡겨, 이렇게 땡겨가지고 접을 수가 있어요, 이게. 편하겠죠? 솔직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 제가 이거 끼우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빼라고요? 아우, 안 돼, 안 돼.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접어집니다. 접어지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이렇게 또 꼽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게 더 깁니다. 그리고 호흡량도 높죠. 그런데, 왜 제가 78,000원짜리 제품을 다시 샀을까요? 왜? 왜 샀을까요? 그거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쪽 안면 부분은 거의 흡사합니다. 17,000원짜리나 35,000원짜리 흡사합니다. 예. 다만 이 고무 재질이 약간 좀 다른 게, 이게 요게 조금 더그 우리가 뭐 해야지? 그좀 이렇게 착착착 약간 붙는 느낌이에요. 요건 약간 우리가 무광 느낌인데 덜 붙어요, 살에. 예. 그래서 제가 볼때 나중에 오래 쓰면은 왠지 이게 더그 고무가 약간 녹거나 그런 게 저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네, 제가 왜 이걸 35,000짜리 또 놔두고 78,000짜리 샀느냐? 이것 때문에. 왜냐면 끈을 양쪽으로 꼽아야 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양쪽 하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둘을 꼽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그두개 꼽는 게 뭐가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쓰잖아요? 쓰고, 뒤에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손에 감각으로 끼워야 돼요. 엄청 빡칩니다. 엄청 빡쳐요. 써보시면 알아요. 엄청 빡칩니다. 이게 원버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풀 때도 양쪽을 두개다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네 군데를 조일 수가 없어요. 위에 두 군데 부분은 고정이 돼 있습니다. 더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오로지 밑에 거두 개로만 조여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 단계 위에 걸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때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 원버튼인가. 그두 번째. 네 군데를 조일 수 있는가. 예. 네 군데. 네 군데를 조여야 이게 동시에 중앙에 옵니다. 힘을 딱 고정해 봤죠, 이렇게. 예. 네 군데를 조일 수 있는가. 그리고 호흡을 할때 내가 불편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한 두세 시간 해도 쌓이지 않는가. 예.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폐가 아파요, 폐가. 한 두세 시간 들어갔다 오면.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위에서 한 30분 보고 내면 되지만, 고기를 잡는 사람은 한 심하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이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거의 구조는 흡사합니다. 예. 구조는 흡사합니다. 거의.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78,000원이요. 78,000짜리 보시면 길이도 길죠? 예, 길이도 깁니다. 길이도 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버전이 V3 버전인데, 일단은 좋은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웬만한 사이즈는 다 맞게끔 프리 사이즈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이게 깁니다. 길고요. 그 다음에 이 호흡기 관이 세 개입니다. 관이 세 개고, 여기 지금 볼이 아닌데,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예. 이거, 인터넷에 보시면, 이 회사 유명해요. 왜냐면, 우리 원조라고 그랬잖아요. 원조.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게,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전투기를 타면 있잖아요. 조종사가 얼굴 이렇게 천천히 가려갖고, 입에 산소 호흡기 따로, 눈 이거 편광 보호면 따로, 이렇게 때리듯,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처음에 나올 때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몇 가지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쌓여서 이산화탄소 중독이나 그 호흡이 너무 가파거나 아니면 약간 원래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면 사람 막 기분이 나쁘거나 막 그런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풀다가 빨리 못 풀어가지고, 예, 사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걸 개선한 겁니다. 이 호흡기관을 세 개로 만들고 최대한 이산화탄소 안에가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보면 이기특이한데, 이 35,000짜리도 12,000짜리, 12,000짜리도 없던 게 이거 코만 따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턱받이. 이게 좋아요, 이게. 빨리 쓰고 빨리 벗어야 될때 턱받이, 턱을 딱 따이고 바로 딱 쓰면 돼요. 나머지 제품들은 내 얼굴을 어디쯤에 맞춰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세심한 게, 여기에 땀 차지 말라 그러는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물 빼는 용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달릴 거요. 그리고 이 제품 아쉬운 거는 접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딱 꼽는 제품이고요. 근데 꼽는 게 저가에 비해서는 좀 편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액션캠. 액션캠 다실 때 그대로 끼워갖고 쓰시면 돼요. 마운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35,000짜리 제품 나오는데, 35,000 제품은 이게 따로 돼 있더라고. 이렇게 고정을 안돼 있고. 그거는 이렇게 탁탁 끼고 클립식으로 돼 있어갖고, 클립을 꽂고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로 돼 있는 게 이제 요건데, 기막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평상시 안쓸 때는 꼽아 놓잖아요? 근데 무조건 꼭 쓰세요. 왜냐면 이게, 물살 센데 가면은 이게 빠집니다. 예.
아까 막 눈앞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끼세요. 네, 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끼고 한 3시간 정도 움직여 봤는데 확실히 네, 좀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기세요.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기세요. 그래야지 호흡이 더 편안합니다. 아까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게 타이트하게 안 하면 내가 이 수경을 당기는 힘까지 필요한 거예요. 호흡을 할 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이게 원터치 버튼이 지금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트하게 된 상태에서 뒤에 꼽으면 탁탁 물리는데 까딱하면 이게 탁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건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누구든 한번 눌렀을 때 바로 탁 풀릴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쓰고 한 3, 4시간 돌아다녀 봤는데 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저 17,000짜리, 35,000짜리 제품도 똑같아요. 손으로 하면 풀릴 수밖에 없어. 예. 근데 끼면 안 풀려. 예. 그리고 이거 말했듯이 사방향에서 조일 수가 있어요. 사방향에서 조일 수가 있고요. 예. 이거 특이한 게 원래 대부분 이렇게 돌기형으로 돼가지고 하는데 이건 돌기형이 아니에요. 돌기형도 아니고 보면은 요걸 당겨가지고 당겨가지고 줄을 맞춘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당겨주면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됩니다. 아, 이 바늘은 제가 고기 잡을 때 예비 바늘을 이렇게 꼽아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약간 우리 천꼬무지라고 하셨는데 천꼬무질. 예. 사방향에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예. 다만 이게 오히려 원 버튼이 조금 더 튼튼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원 버튼이 17,000원짜리 비교하시면 약간 좀더 튼튼하게 보이죠? 예. 튼튼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것도 더 길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호흡이 제일 공기량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건 사실상 35,000짜리 제일 많이 들어오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를 못하겠는데 일단 물에서 장시간 움직이는 별 그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기 잡으면서 항상 2시간 이상 물에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예, 상관없어요. 다만 이게 제가 35,000짜리 샀다가 다시 10만짜리 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버튼이 아닌 거. 예? 어차피 둘다 똑같이 천꼬무질 천 약간 천꼬무질 재질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보면 이거 관리하기는 이게 더 요렇게. 아, 이게 참 마음에 드는데 아쉽게도 뒤에 끈이 나중에 개선되겠죠. 나중에 다음 제품은 이 회사도 이게 제일 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도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원 버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아마 이걸 샀을 거예요. 응.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하여튼 이게 원조 제품이 그런 면에서 좋아요. 그리고 또 뽀대는 있어요. 예, 뽀대는 있고 그리고 신세계죠. 신세계. 들어가다 보면, 이 부분도 다르네요. 요 부분은 앞에 부분이 약 고무로 되어 있네요. 이, 지금, 17,000원짜리하고, 35,000원짜리는 이 앞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고무로 되어 있고요. 어쩌면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할 바에야, 그냥. 78,000원 정도 사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더 들어가 봤는데 쿠땡이 아주 쿠땡 쿠땡 예 쿠땡 거기서 69,000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특가 무료 배송. 그러니까 난 78,000원대 샀거든요. 3일 며칠 일주일 됐나?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운빨이죠. 운빨. 예, 운빨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지금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요. 이 모델도 그래요. 이게 지금 V3 모델인데 요 밑에 모델들은 예, 싼 것도 있어요. 4만 5천엔가 그 모델이 있어요. 이 원조 회사격도 있는데 그거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이즈 고르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그냥 이거 사세요. 예.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좋은 거라고 그냥 한 78,000원 하시고 1년간 편하게 쓰세요.
다른 거 줄이면 되잖아, 다른 거. 7만 8천 쓰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실패 안 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 초창기 이랬지 계속 가격이 다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나올 때는 이거 더였어요. 물건 이것보다 더 안 좋은데 더 비싸고 그랬어. 지금은 이게 계속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계속 가격 낮춰주고 계속 뛰어드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 한 2, 3년 뒤면은 10,000원짜리도 나오고 20,000원짜리도 나오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지금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해봤고요. 아 그리고 혹시 이거 쓰고 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물이 들어오면요 이 우리 날숨 뱉는 숨 있죠? 뱉는 숨 요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 입하고 눈하고 입하고 따로 돼 있더라도 물이 들어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예. 제일 좋은 게 이게 타이트하게 딱 써, 타이트 내가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습기가 안 차요. 제가 35,000원짜리를 처음에는 그 대충 쓰고 왔는데 습기가 차는 거 같고 아 너무 짜증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타이트하게 안 좋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원버클을 착용했을 때 내가 물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벗겨지지 않는 정도로 땡기세요. 예. 예. 그래야지 습기가 안 차요. 예.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원형 수경화 쓸 때는 이 습기 때문에 무조건 그 쑥을 뜯어서 진흙에서 그 물로 닦아주거나 아니면은 그 안티 그 포그 있죠. 그 습기 안 생겨주는 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서 썼는데 솔직히 약품은 뭐든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 이게. 이게 한 번, 그러니까 이거를 안 써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한번 쓰게 되면 내가 볼땐못 태어나.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일단 여러분 그 설명을 드릴게요. 돈은 조금 주시더라도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뭐 모를 때는 그냥 비싼 거 사는 게 나아요. 돈 값어치 합니다. 예. 일단 뭐 덕분에 아우 밤에 고기 실컷 잡았네요. 딴 거는 뭐 기대할 거뭐 그런 건 없는데 앞으로 여러 업체들 많이 참가하셔갖고 제발 가격 좀 예. 많이 낮춰주세요.